어, 통화하네. 어. Hello. 어, 어디서 그런 걸 돈 주고 만들었어? 어, 솔직하시네. 언니 내 성이야. 어, 그러니까 나 너무 눈물 날 뻔했잖아. 어, 약간 느낌이 오네. 애매한데 지금? 나 눈물 날 뻔했잖아. 뭐야 이거? 어렸을 때도 안 울었는데 눈물 날 뻔했는데. 그저 웃는다. 소름 돋는다. 언니. 언니 서울 언제 올 수 있어? 어... 언제 가야 되는데? 내가 11월부터 완전 바빠지거든. 어. 이번 주는? 이번 주 금요일 날 18일. 어? 18일. 아 18일은 안 돼. 어? 그러면은 아니 19일은? 19일? 안 돼. 언제 되는 거야? 내가 말했잖아 18일. 뭐 가족들끼리도 같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아 진짜 소름 돋는다. 아니면 내년에 봐야 돼. 내년? 일단 알았어 값 잡아볼게. 알통 언니 어. 케이크 그거 잘 보관해 사진. 아 케이크 안 주고? 아 주는 거 아니에요? 멀리 있으니까. 아 그럼 이제 그럼 네가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? 네가 드시. 네가 드시는 거예요? 아, 아, 네가 드셨어요? 이제 주무시는 겁니까? 네, 잠깐 한숨 좀 고르고. 아이고, 머리야. 그러니까 아무튼 좀 망하고 있는 밥 시켜야겠다. 밥? 일단 보시죠. 다이어트 식인가? 오늘 뭐 유행어예요? 일단 보시죠. 말을 많이 안 하고 싶어. 아니야. 뭘 말하면 이제 힌트가 되니까. 아, 에이, 그래 뭐 에이, 있겠지. 에이, 에이. 오 맞네 맞네 맞네. 진짜 저 소리가 제일 반갑더라. 뭐가 이렇게 푸심해 보이는 그런 기분 탓인가? 아니 떠나볼까? 오? 떠나볼까? 떠난다고? 네, 오늘의 하이라이트.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? 네. 아니, 일단 보시죠. 와, 아, 왜 얘기를 안 해줘요? 아니 이제 곧 나와요. 한강 가서 먹으려고 또 머리 풀어헤치고 좀 비슷해요. 벤치 가지고? 비슷해요 살짝.